마침 제가 그 점심 라이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8월 20일이죠. 그래서 그 서빙고동의 신동아 아파트 잘 아실 거예요. 여기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, 용산에. 용산에서 제일 큰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이촌동이나 서빙고동 쪽에 한강변에 위치한 곳들 중에서. 근데 여기 이제 신동기획안이 확정이 최근 됐다라고 하죠. 신동기획안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신동기획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.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도 좀 간소화해주고 통합심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, 그리고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뭐 층수 변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유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, 이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신통기획안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비계획이 정식으로 또 수립이 되거나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. 이 정비계획은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제 지난번 라이브 시간에 제가 성산시형 재건축 관련해서 정비 계획안을 좀 보여드렸거든요. 거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층수는 어떻게 이제 지어지고, 그리고 몇 세대가 지어지고, 또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분양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정분담금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대략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정보들이 포함이 된 것이 바로 정비 계획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확인하시는 게 가능해요. 그래서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한번 개요를 보시면요. 위치가 이제 지나가다가 서울에 계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강변북로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러면 이 그 한강변에 이제 있는데, 신동아 아파트 단지가 꽤 큽니다. 그래서 세대수는 지금 1320세대 정도가 되고, 입주 연도는 1984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.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시면은 여기가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용적률과 평균 대지지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재건축 사업성을 가늠해 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, 그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용적률은 이제 얼마나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, 그 많이 지을 수 있을수록 좋겠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용적률이 낮을수록 높일 수 있는, 더 쓸 수 있는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려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, 서울에서는 보통 180% 정도 되면 이제 재건축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. 그걸로 봤을 때,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6%이기 때문에 용적률로 봤을 때 뭐 엄청 좋다, 재건축 수익성이,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단지기는 하죠. 그 옆에 이제 그 이촌동에 한강맨션이라고 있거든요. 이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분담금이 한 7억 나오는 단지예요.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% 초반으로 용적률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단지와 비교했을 때 신동아 아파트는 사실 이제 용적률이나 뭐 평균 대지 지분이 한 26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이제 그 객관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평형 구성을 보시면 여기가 좀 메리트가 있어요. 왜냐면 평형 구성을 보시면은 20평대가 없죠. 지금 소형 평수가 없어요. 그래서 103제곱미터부터 이제 226제곱미터까지 30평대부터 이제 그 다양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45평대 이상이 1000세대가 넘어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조합원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해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좀 내더라도 이제 대형 평형을 유지하고 좀 고급화된 아파트로 갈 것인가,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쪼개서 중소형을 좀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추가 분담금을 낮출 것인가, 뭐 이런 것들을 좀 수립을 하셔서 계획을 그래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지적으로도 그 옆에도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좀 즐비해 있고, 그리고 그 가격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 위주로 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업 단계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지부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신통 기획안이 확정이 됐어요. 그게 바로 어제라는 거죠. 8월 20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확정이 돼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.
이 신통 기획 아니라는 거는 이제 서울시와 이 조합 사이에 어떤 그 협상들을 하는 거죠. 앞으로 이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신통 기획안을 일단 확정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정비 계획이 수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. 지금 그 서울의 상징 경관이 한강, 이 한강변에 위치했잖아요. 그리고 용산공원도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남산조망도 가능해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특화 단지 설계를 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은 내용을, 그 신통 기획안에 따르면은 여기 면적이 한 지금 11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최고 층수는 49층 정도로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184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, 근데 여기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세대수는 13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1840세대 규모다라고 했을 때 임대주택 좀 짓고 하면 거의 일반 분양분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중대형 위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거의 1:1 재건축 수준 될 거고, 중소형 평형을 좀 전략적으로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 이제 일반 분양하면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30% 정도가 그 조합원 일반 분양 세대 비율이 한 7: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 정도는 이제 좀 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을 해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이제 구체적인 뭐 그림 같은 것들도 이번에 공개를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세대수는 한 1840세대 내외로 하겠다라는 거고, 이제 용적률은 300% 이하에서, 이게 원래 이제 그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은 이제 그 법에 따르면은 300%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은 또 이보다 이제 낮은 용적률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공기여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용적률을 좀 최대 법에 정해진 상한 299%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높이도 이제 최고 층수가 49층인 거죠. 그래서 높낮이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뭐 이런 형태 이제 경관이 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, 여기가 이제 23년도에 신통 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됐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 끝에 확정이 된 거는 이제 8월 20일에 확정이 됐고,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 달부터 정비 계획안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죠. 네, 수립을 해서 이제 확정이 되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위치를 보시면요, 여기가 교통은 여기 그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역세권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이촌역이나 이렇게 접근은 가능한데 바로 이제 역세권으로 보시려면은 경의중앙선 이용하셔야 되는데, 사실 조금 불편하죠. 오는 간격도 굉장히 길고, 그리고 이제 가는 곳도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붐비는 곳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그 역으로는 별로 좋은 역은 아닌 것 같고요. 학교는 이제 서빙고 초등학교나 한강 중학교 도보로 갈 수는 있는데, 초등학생이 걷기엔 조금 먼 거리일 수 있어서 살짝 이제 그 뭐 초등학교 같은 것들은 좀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